74세 요가의 달인 조정부. 젊은 시절 그는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오장육부가 전부 다 망가져가지고 엄청 참 힘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저 공포감도 오고 이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은퇴 후 척추에까지 이상이 온 그는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요가를 선택했습니다. 아, 힘들었지요. 예, 뭐 다른 사람이랑 똑같았습니다. 저도 몸이 굳어가지고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약간 차도가 오는 것더라고요. 마침내 그는 70의 나이에 고난도의 자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요가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작. 그래, 자꾸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때 그 성취감 말도 못합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자연스레 웃음도 나오고 진짜 살맛이 나더라고요. 요가를 통해 새 삶을 살다. 조정부 씨를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그 동작, 아우,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마찬가지시죠. 지금 화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동작 정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예. 괜찮아요? 예. 네. 어우씨. 벗고 하세요? 예. 예. 아유, 잘 맞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리세요. 아, 더 기다릴까요? 예, 예. 네. 아, 야, 그, 우리 그냥, 저는 이렇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 있기, 두 다리로 서 있기도 어려운데, 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제 해주실 그 강연이 바로 요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강연 주제가 요가 예찬입니다. 근데 요가를 하여튼 뭐 시작하신 것도 너무 늦게 시작하셨는데도 이렇게 대단하신데 어떤 얘기가 있을지 한번 예찬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조정부입니다. 예, 여러분, 요가는 젊은 여성분들만이 하는 운동이라고 아마 그래 알고 계실 텐데, 원래 74세 할아버지인 제가 요가를 한다니까 어떠신가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이 요가를 한번 해보니까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바로 이게 요가더라고요. 저에게 제2의 인생을 풀어준 그 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아마 제 기억에는 중학교 시절부터 아마 제 건강이 좀 나빴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방학이 한 끝날 무렵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뒤에 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돼가 또 제가 장티푸스에 또 걸렸습니다. 그러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게 인생의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장티푸스가 두 번이나 오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내 팔자는 왜 이러냐. 이게 뭐 한 2학년이나 1학년 정도 했는데 딱 졸업한 뭐 한 달이나 보름이나 놔두고 이 병이 두 번씩이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도 나중에 또 졸업은 해가지고 제가 건축사 자격증을 따가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또 설계 사무소 막상 개설하고 보니까 뭐 금방 설계 사무소 개설했는데 저한테 일 갖다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첫째 설계 업무 수주가 거기 힘들었고 또 업무가 또 폭주할 때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뭐 보통 11시, 11시 반, 12시까지 사무실에 일하다가 집에 와서 자고 그 이튿날 또 하고 그런 세월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서서히 이제 몸에서 병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소화도 안 되지, 속도 더부룩하지, 그 다음에 뭐 살도 체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에서 신경성 위장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그게 다 아니고 그 다음으로는 또 만성 비형 간염으로 또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장하고 이 대장은 뭐 좀 고통스럽긴 해도 이게 하루테 죽는 병은 아닌데 만성 비형 간염은 빨리 치료를 안 하면 간 경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간암으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하니까 아, 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제가 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인하게 들었나 아마 저희 아버지가 위장이 나빠가지고 62살에 간 경화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버지 유전인자를 그대로 제가 닮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62살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때 40대 초반입니다. 41살인가 42살이거든. 그건 아버지보다 저는 뭐 20년 빨리도 갈 수 있다는 생각더니 아 그때 진짜 눈이 캄캄하고 아 그때 뭐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한 거는 건강이 제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계속 건강 관리만 신경했죠. 처음에 이제 평지 걷기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등산하다가 다음에 또 몸이 좋아지고 마라톤까지 제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 또 척추관 협착증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 병원 그 의사 선생님께서 뭐 아주 심각해가지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마침 달서구 대구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그 요가 실버 요가반이 개설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거기에 이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딴 사람들과 똑같이 처음에는 허리도 아프고 뭐 몸도 굳어 있고 다리도 굳어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참 하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병낯을 욕심으로 이제 빠지지 않고 솔직히 말해 지금 현재까지도 하루 한 시간 하는 건 이거는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금년 7년째 접어드는데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이 지나가고 뭐 한 2년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는 거의 다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병은 거의 다 났었는데 이제 고난도에 한번 도전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난도 도전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대구시 요가 대회 나가 이제 최우수상도 받고 뭐 구청 대회 나가면 그 뭐 상은 저희가 뭐 제가 독식하다시피 한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뭐 저 대회가 연대별로 하마야 뭐 70대 요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예. 그런데 그게 연대별로 아니고 그거 뭐고 연대별로 아니고 10대부터 70대까지 그걸 이제 통틀어 가지고 거기 강사하고 아마추어가 전부 통합해가지고 해가 그 제가 최우수상 받았으니까 대단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했던 동작을 제가 몇 동작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는 건 아치 자세. 자, 요 자세는 그 자궁 속의 태아 자세. 엄마 뱃속의 태아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는 자세.
꼬이면 꼬이면 빼기도 힘듭니다. 요거는 비둘기 자세입니다. 이 비둘기 자세는 이 책상 앞에 마에 앉아 있는 그 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사무 요원들에게 상당히 좀 좋은 겁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어깨, 목줄, 목덜미 이런 쪽에 이제 좀 굳어들어가거든요. 그 요런 걸 근육을 이제 풀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거 후불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척추의 흐름도 좋게 해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박쥐 자세를 하겠습니다. 이 박쥐 자세는 간 콤팍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관절과 골반을 유연하게 해주고 또 다리 인대도 상당히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네, 요가는 저에게 참 많은 선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일단은 몸이 건강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요가와 함께 명상 호흡을 인해가지고 마음도 안정되고 또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5월 전 대구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요가 일반 강사로 정식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학창시절은 저는 몸도 약하고 또 자신감도 없고 심지어 대인 기피증까지 있었는데 제가 100명도 넘는 그 우리 회원들 앞에서 요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제에게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저 스스로 조정부 너 대단하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가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듣고 아마 요가 해봐야겠다라는 사람들 참 많이 계실 텐데 예. 그분들한테 예. 좀 힘이 되는 얘기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이게 요가는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가를 하면서 같이 하는 분들하고 뭐 제가 젠더 수강 받는 사람인데 얘기 들어보면은 몸이 굳어서 다리가 굳어서 그래요. 네. 뭐 전대로 안 굳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수년간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다 이래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네. 하루아침에 저 하는 동작을 다 따라하려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도중에 하차해보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저 뒤에서 한번 쫓아내다 저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잘 봤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100분의 공감 의견단 자 보시고 느끼셨죠? 이제 버튼 손에 잡으시고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가 예찬 오늘 강연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정부 선생님, 과연 몇 도가 나올까요? 공감온도. 자, 공감온도 나옵니다.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공감온도가 95도가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방사 유정란으로 연 매출 12억 원 올리는 비농인 정진호. 강연 주제, 닭처럼 살자의 공감온도는 96도. 전국 노래자랑 출신 인기 트로트 가수 박상철. 강연 주제 무조건의 공감온도는 96도. 74세 요가 달인 조정부. 강연 주제 요가 예찬의 공감온도는 95도였습니다. 자, 오늘도 강연 세 분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강연하신 세 분에게 한번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들어볼까요? 근데 오늘 강연하시니까 어떠셨어요, 마음이?
글쎄요, 뭐 짧은 시간이라서 네, 네.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요. 네. 저희들 농장은 365일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언제라도 하동에 오시면 네. 1박 2일 정도는 제가 숙식을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강연 백두시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으로만 강연하셨는데 오늘 두 배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작까지 보여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네. 마이크 대시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아. 네, 이런 기회를 빌려서 네. 제가 시범 보일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요가를 배워야겠다라는 의지도 많은 분들에게 또 심어주셨거든요. 예.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박상철 씨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가서 이렇게 내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내 얘기를 쭉 한 적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죠, 기회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네.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네. 참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노래 부를 때보다 더 긴장도 많이 되고요. 네. 전국 놀이다랑 그 출연했을 때보다가 더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오늘이요? 네, 그리고 네. 얘기 한참 하는 도중에 네. 갑자기 멍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정말 미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말의 힘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시지 말고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하고 주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내일서부터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강영백두 씨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 씨 인생에 대해서 뭐 힘든 길을 걸어가라고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연세로 요가하신다는 게 엄청 신기하고 젊은 사람도 잘 안 되는데 그 몸을 하신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강연 백도 씨는 저한테 있어서 그 어떤 백도보다 훨씬 뜨거운 천도 만도의 온도를 줬습니다. 강연 백도 씨는 에너지 드링크다. 강연 백도 씨는 인생의 지름길이다. 강연 백도 씨는 희망이다.